이 모든 선교 여정이 하나님의 목적 있는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 길목마다 택하신 백성들을 대기시켜 놓으시고 그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통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을 위하여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이름도 날리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자 이런 것인데 그것이 헛된 망상이고 뜬구름 잡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게 하심으로 났기 때문에 내 인생의 태생, 어머니 태중에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의 목적 있는 섭리와 경륜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 성숙되고 출생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따라 쓰임받을 수 있는 지체가 되어야 했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실패를 되풀이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에게 속아 어리석게도 힘드는 인생을 허우적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설명한 내용을 확실히 증거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 왜 실수를 했느냐? 그 이유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부터 보면은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은
13장 1절 이하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양심으로 깨닫고 보니까는 자기네들에겐 분에 넘치는 은혜요 복이라.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면서 왜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토록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죄를 사함받은 증거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하시고 또 내세 소망의 기쁨이 삶의 활력이 되게 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계실 것이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하나님 보고 알려달라고, 그래서 은혜 보답하겠다고 금식하면서 여러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신 이유와 목적,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자기가 난감하고 몹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앞이 캄캄하고 그저 자기 자신은 어떻게 헤쳐나갈 대책이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다 보니까는 끼니 지나는 줄도 모르고 금식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사람도 봅니다. 그렇지만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업해서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여러 날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1, 2, 3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경우에 그들의 금식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 최초 정식 선교사 파송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 교회 아수르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왕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하여 계속 금식 기도를 며칠 더 하고 온 교회가 그 두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해서 성령이 여러 꽃배기로 충만하게 된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터로 갈 때 진리와 성령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성령에 이끌려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곳에는 가는 곳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악령에 사로잡혔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악령을 물리쳐 승리함으로 죄악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 복음의 위력이 택하신 백성들을 더 많이 구원 얻도록 역사해 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이게 15장 36절서부터 바울이 바나바들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즉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곳을 찾아다니며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는 잘 기억하세요.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은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의 출신인데 이 사람의 누나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 집에 마가 다락방이 있었어요. 성벽에 붙여 지은 집인데 몇 번 가봤잖아요. 거기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 마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려고 외삼촌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전도여행 떠날 때 1차 때 끼워서 데리고 가라고 따라가도록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선교 비용도 상당히 지원해 가면서 자기 남동생이고 사울이 선교하러 가는데 배도 타야 되고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그 여관에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돈을 많이 그 집 부자였기 때문에 많이 지불하면서 마가 요한을 선교 행렬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딸려보냈어요. 그랬는데 며칠간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부잣집의 아들이 고생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요. 성령 못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못합니다. 왜? 육신이 자꾸만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까지 따라갔다가 가서 뭐 목이 이렇게 물리고 독사뱀도 많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과정을 경험하면서부터 아이 나는 더 못 따라가겠다고 그 밤빌리아에 가서 돌아가겠다고 했을 때 그 전도 여행을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적지 않는 지장을 끼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명의지가 위축되면서 저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는 고생 더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고생을 더 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처음에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출발했던 그 선교 여행이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저희 집 예루살렘으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 동행하는 일행은 열심히 만 가지 고난을 참고 이겨내면서 참 말할 수 없이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그 성령이 이끌려 참고 견디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었는데 돌아가서 얼마 동안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재충전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사도 바울이 제안하기를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해서 모이는 사람들 중에 믿겠다는 사람들로 세워진 작은 모임들의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에 외삼촌 되는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 누나가 또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버리고 저만 편하자고 돌아갈 때에 남은 대원들에게 적지 않는 폐단을 남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령도 못 받고 또 하나님의 일에 목숨 내대는 사명감도 없고 성령 못 받았으니까 사명감이 없어요. 그 힘들면 중도 폐지하고 육신이 편한 대로 살겠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데 왜 저 사람을 또 데리고 가겠느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 데려가자 안 된다고 그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의 신앙보다 이 바울의 신앙이 훨씬 더 돋보이는 면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혈육이라고 부모, 형제, 자매 뭐 이렇게 가족들이 한 교회에 속해 있어도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생활 신앙 그 신앙과 생활, 생활과 신앙을 우리도 기록부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나이롱 신자인지 은혜 받은 성도인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바나바가 성령 받기 전의 조카 생질이라 그러지 누나의 아들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고 빡빡 우기는 것보다 성령 못 받아서 우리의 선교 대열에 끼어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구령의 성과를 위해서 저 사람은 장애물이 될 뿐이지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왜 데리고 가느냐? 이것이 옳다 이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심히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나바는 자기 생질 즉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다는 기록까지만 여기 남기고 그 외에는 어디 가서 선교를 어떻게 했고 성과가 어땠는가 전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핏줄에 연연하는 믿음보다는 영적인 성과를 위하는 아주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에서 기준을 삼는 것이 옳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 2장에서부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께 쓰임받는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영적인 성과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사도행전이라 사도들이 행한 것을 전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영어로는 액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사도들이 행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고 이제 사흘 뒤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성령 받으면서 그 이튿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해서 96살에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의 평생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적 신앙으로 한 평생을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이라
또 성령 행전이라 하기도 하지만 바울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서부터는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성령이 이끌리며 세계를 다니고 그 인류 복음화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으며 고생하고 매도 맞고 갇히기도 하고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죽을 상황에 처하고 해가면서도 그는 목숨 붙어 있는 한 복음 전하는 목적으로 자기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가 즐겨 쓴 말이 우리는 복음의 제물이라.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오장육부를 빼내고 기름을 다 따로 살에 붙어있는 기름을 거두어서 그릇에 담고 각을 떠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양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성전 안에 이쪽은 지성소고 여기 법궤가 있고 이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진설병이란 떡이 저기 강대상 있는데 저기 좀 있고 양쪽 제단 뿌리 양쪽에 있고 휘장이 50규빗 되게 저 위에서 아래로 커튼같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아무개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에봇이라고 하는 가운을 입고 가슴에다가 흉배 천 조각을 붙이는데 그날 회개하는 그 사람의 이름과 제목을 여기에다가 적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사람의 입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속죄 죄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슬초를 오른손에 들고 왼편에 양의 피를 담은 접시를 들고 휘장에 피를 뿌리면서 아무개의 손자 누구의 아들 무시기가 어떤 죄를 지은 거 여기 적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성전 바깥에서 성막 밖에서 엎드려 가지고 그 박석이라고 얇은 돌을 보도블록처럼 깔아놨는데 거기 엎드려 가지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그 죄 용서받기 위하여. 예,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서 그 양이 대신 죽었다.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그때는 그 제물은 다 죽습니다. 소도 잡아서 드리고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런데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라. 살아있는 제물이야. 성도는 성령 받은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이라. 그의 남은 평생 하나님이 살리시는 날 동안 사도 바울처럼 이 목자들처럼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더 많은 영혼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복음이 복음화되게 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의 육신과 생활 전폭을 복음 전하는 제물로 희생하며 헌신하고 충성한다. 지금은 산 제물로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야. 다시는 자기 입장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입장에 있어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로 쓰임 받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심히 다투었기 때문에 서로 감정이 격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 기도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감정이 격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 어디로 선교하러 가야 되는가를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했어요. 너무 속이 상하고 바나바가 왜 조카를 하나님보다 더 끼고 도는가, 구원도 못 얻고 지금까지 성령도 못 받았는데, 그건 우리가 영적 성과를 위하여 선교하러 가는 길에 짐이 되고 장애물이 될 뿐인데. 그래서 두 사람이 갈라졌죠. 아주 그날 밤새도록 속이 상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고 기도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6절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아시아로 가려고 방향을 잡고 출발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지지시켰다 그 말입니다. 왜 네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상전의 뜻도 알아보지 않고 네가 뭔데 금방지게 엿장수 마음대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느냐? 안 된다. 성령이 딱 제지시키는 거예요.